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. 핫도그TV의 팩트체크! 요즘 저희 팩트체크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. 오늘은 그중 가장 핫한 질문을 주제로 가져왔습니다. 오늘의 주제, 친구들은 다 헌팅해도 자기는 안 한다는 남친의 말 진짜일까요? 이거에 대한 대답을 남친 구라 까는 거예요. 혹은 남친 말을 좀 믿으세요 라는 뻔한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. 정확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스스로 판단해보세요. 끼리끼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. 끼리끼리 다닌다는 말인데, 끼리끼리 다닌다고 해서 헌팅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내 남친도 무조건 헌팅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. 안 한다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. 무슨 말이냐? 정확한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저랑 이 친구랑 다른 A라는 친구가 있어요. 이 친구랑 A는 오버워치를 매일 해요. 저는 안 해요. 뭐가 포인트냐? 게임 자체에 관심도 없었는데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친한 친구들이 하니까 재밌냐? 나도 시작해볼까? 라는 관심인 거예요. 자,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. 친구들이 다 오버워치를 한다고 제가 오버워치를 하는 거예요? 아니죠. 그러면 앞으로 제가 안 할 것 같나요? 아니에요. 그거는 제가 앞으로 하는 생각과 그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는 거예요. 헌팅하는 것도 똑같아요. 그게 재밌나? 왜 하는 거지? 라고 관심은 갈 수 있죠. 나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그래도 안 해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, 오, 나도 같이 가자, 여자친구 몰래 갈게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결론은 남친 친구가 다 한다고 하면 여자는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다. 하지만 남친이 헌팅을 할 거다라는 확신은 절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. 관심 가는 것 자체를 몰아세우지 말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화하세요. 이건 팩트입니다.